오늘 국민일보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인데요. 관광객은 1만 원 더, 이중 가격 도입한 일본 뷔페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에 요즘 관광객들이 엔저 현상으로 많이 몰려가니까 일본 내 음식점들이 거의 대부분 관광객들한테는 이중 가격으로 내국인들 일본인한테는 값싸게 팔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이중 가격을 도입시키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최근 오픈한 일본 도쿄의 한 음식점이 외국인에게 제값을 받고 일본에게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에서 엔저로 비교적 싼 값에 관광을 누리는 외국인에게 돈을 더 맞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본 식당에는 실제로 비슷한 방식을 이미 도입한 것입니다. 이일 일본의 한 해산물 뷔페 음식점은 SN을 통해서 일본인을 포함한 제일 외국인 1,000엔을 할인한다 하며 평일 런치는 세금 제외한 5,980엔이지만 일본인 또는 국내 거주자라면 할인해서 4,980엔의 뷔페를 즐길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인에겐 더 싸게 판다.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이 가게는 지난 10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90분 동안 60종류의 해산물과 BBQ 술과 음료 등을 무제한 먹을 수 라고 합니다. 광고에도 이게 나와 있네요. 이중 가격제 도입한 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해산물 뷔페 가격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격표에 따르면 평일 런치는 세금을 제외하고 5,980원, 약 5만 3천원, 디너는 6,980원, 약 6만 2천원이다. 일본인 경우 이 가격에 1,000엔, 약 1만원씩을 할인 혜택을 받는다. 런치 가격으로 디너를 먹을 수 있는 셈이죠. 세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런치는 6,578엔, 58,000원 정도, 디너는 7,678엔, 약 68,000원에 이용한다. 단, 일본인이나 일본 국내 거주자는 여기에 1,100엔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공평하죠. 해당 음식점 주인은 이 같은 서비스 도입에 대해 일본 후지뉴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엔저 현상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 뷔페를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돌파하는 등 추후 엔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일본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지만 미국 연준 후 금리 인하 시점이 미루어지며 금리 차이가 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같은 상품을 일본인에게 저렴하게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엔저 현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면 일본에서는 외국인한테는 더 갖다 붙여서 먹는다는 거죠. 지난 2월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 가격제를 운영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좋은 불공정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기 지역민에게 좀 싸게 이렇게 할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이 음식점 가격에서 이처럼 하는 것은 아니죠. 매우 불공평합니다. 뭐 아무리 지역에서도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지역민들을 뭐 쿠폰이나 그런 걸 사용할지는 몰라도 일반 가격제를 이중 가격제를 붙여놓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중 가격을 관광객하고 내국인하고 이렇게 차별을 준다면은 누가 일본을 방문하겠습니까?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해외 관광객이 몰리자
그 중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인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는 일본의 음식점에서 국내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별하여 이중 가격을 도입하는 음식점 가격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일본 뷔페에서 한국인들을 1만 원 더 내라고 하여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전 관광객들,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 다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죠. 관광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발 와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던 것이 얼마 전이었는데, 엔저 현상으로 사람이 몰리고 명품 뭐 쇼핑이 늘자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네요. 일종의 자기 나라를 찾는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인데, 지금은 엔저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방문을 하지만 엔저 시대가 엔고 시대로 도래하면은 관광객에게 적용한 일본어 이중 가격제는 많은 해외 여행객들은 뇌리에 남아서 아주 불쾌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일본의 불평등한 가격 제도에 나쁜 기억으로 남아 일본어 관광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벌써 개인적으로도 이런 그 이중 그 가격으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이런 보도를 보면 그 생각을 다시 다른 데로 접게 되죠. 그 외국인과 내국인의 저 음식점 값 음식 가격이 같아야지 그걸 자국민에게는 만 원을 다운시키고 관광객에게는 그걸 그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국민일보 2024년 5월 2일자 기사에 관광객은 1만 원 더 이중 가격 도입한 일 뷔페라는, 뷔페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이 그런다고 그래요. 뷔페에 대해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